우와. 어이구, 스시바. 야, 와, 이거 뭐. 스시도 있네. 와, 대박. 오. 장난 아닌데? 배불러. 뭐야, 뭐야. 와.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아우. 완전 고품격인데? 근데 누나, 그 30년의 시간을 좀 체감하세요? 뭐 별 생각 없었는데 30년이라고 여기저기서 자꾸 인터뷰도 들어오고 이렇게 자꾸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니까 진짜 약간 30년이 됐나 보다 이런 실감을. 90년대 사중반 대학농구 스타들은 10대 오빠 부대 팬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전인철 오빠 너무 멋있고 전인철 오빠 KB야! 내가 93년도, 94년도 이때 대기실 분위기나 뭐 선후배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어땠어요 그때는 뒤에서? 아, 그때는 뭐냐면 정말 화기애애했어.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면은 그냥 각자 집에 가는 일은 없어. 와. 언제나 동네 통닭집. 그냥 우르르르 가서 놀고. 너무 재밌었겠다. 너무 매일매일 축제고. 되게 재밌었던. 네, 매일매일 회식이었어. 정말 매일 그때, 회식.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에피소드가 금촌댁내 사람들이라고 진경이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있어요. 이 가족이 주인공이야. 거기에 언뜻 제가 나와요. 그래요? 그때 신인 딱 95년도 신인 딱 들어가서 단역으로 한날은 진경이 때리는 역할로 가고 동네 양아치 언니로 나가고 두 번째는 막둥이 친구로 나갔다가 정말 오늘 선배님께서 성년식 해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시청자분들은 눈치를 못 채. 전혀 못 채지. 왜냐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지. 나도 관심 없지. 와, 금촌댁내 사람들 진짜 재밌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회식을 간 적이 없어. 우리 이제 단역들은 쓱 빠져서 가. 버스 타고 가고 나머지들만. 아, 이제 홍진경 씨의 30주년인 만큼 홍진경 씨를 조금 더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홍진경의 오답 퀴즈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답 퀴즈가 뭐지? 이게 무슨 말이야? 홍진경 씨께서 예전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들에 출연하셨을 때 문제에 대한 답을 그냥 틀리신 게 아니라 레전드 오답을 몇 개 남기셨어요. 이건 나도 기억이 안 나. 그 당시에 프로그램 장면을 보여드릴 거예요. 홍진경 씨의 오답을 맞히시는 문제입니다. 뭔 꼬았네. 자, 문제를 맞히신 분에게는 30주년 디너쇼인 만큼 홍진경 씨께서 아주 아끼시는 애장품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 보통 아닙니다. 수저 맞지? 수저 세트 이런 것도 다 금이잖아.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듣고 알맞은 답을 적어주세요. 엘리베이터에서 각 층을 나타낼 때 1F, 2F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F는 무엇의 약자일까요? 하나, 둘, 셋! 저까지 알겠죠? 저걸 틀렸다고요? 잠깐만, 스탑! 잠깐만, 스탑! 혹시 지금은 아십니까? 아니, 야! 아니지, 뭐 공부했어. 아, 미안. 또 할 일 해. F. 아, 이거 내가 안에서 꼬아야 돼. 내가 진경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진경나라면 뭔가 되게 자신 있게 틀렸을 거거든? 아, 나는 진경 누나라면 요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자, 그럼 하나, 둘, 셋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필. 아, 난 누나가 필로 한 요쯤 되면 한 2층 필? 막 요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 우영이는? 그냥 뭔가 약간 플로어인데 그거를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약간 이런 식으로 썼을 것 같다는. 플로우, 플로우. 저도 이제 플로어인데 스펠링을 누나가 헷갈려서 그냥 플라워로 썼을 것 같아요. 꽃이라고. 이제 누나. 난 진영이가 저 때는 이제 좀 옛날인 것 같아서 약간 웃기려고 무리수를 좀 뒀을 것 같아. 정답은? 저 어떻게 맞춰? 끝까지 알겠지. 플로우, 플로우. 플로우, 플로우. 남편이 잘하네. 내가 최대한 우와. 진경 누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진경 누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남편이랑 다르다. 솔직히 저 플로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 와, 근데 내가 너무 무시했구나 그러면. 필이라뇨. 아, 아깝다. 자, 그럼 이제 1점 장우영 씨가 하셨습니다. 남편.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난 진경 누나야. 인물 퀴즈입니다. 누구일까요? 어렵다고? 아, 하나, 둘, 셋. 이게 원래 정답을 저기 라이트 형제죠. 저는 진경 누나라면 여기까지는 생각했을 거예요.
일단 둘이면은 답을 보여주시.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 누나? 자 우제부터 봅시다. 자 주제 씨. 일란성 쌍둥이라고. 나쁘지 않다. 괜찮다. 왜냐면 그 사진이 일란성은 너무 똑같이 생겨야 되니까 일란성 쌍둥이 정도. 우영이? 아 저는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냥. 야, 에이. 자신이 없어서. 야, 아무리 그래도 솜가제리가 뭐야? 그건 좀. 잠깐 봐봐. 이 정도는 가야지. 오상 앤 해나. 나는 조금 더 접근을 그래도 아, 외국 이름을 좀 썼어요. 현대가 그랬대. 왠지. 맞을 것 같아. 현대가 그랬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이거야? 뭐야? 자, 정답은? 있나 봐, 있나 봐! 잠깐만요. 자, 정답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슬프지. 쥐라, 누아! 쥐라, 누아! 쥐라, 누아! 누나 왜 그러냐? 히틀러? 저 두 명 다? 왼쪽이 히틀러고 그 옆에 비선자. 어, 근데 어, 뭐 저게 히틀러라고 나올 정도면 다시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 부피만큼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맨몸으로 뛰쳐나가 외친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이름 뭐라고?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근데 틀리신 거잖아요? 틀린 겁니다. 아, 이거 느낌 온다. 저는 딱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나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아, 저 리액션이 약간 좀 힘들어. 아, 이거 직감적으로 해야 돼, 그냥. 그래, 그래, 그래. 그럼 우영 씨부터 볼까요? 진경나라면. 하나, 둘, 셋. 와씨. 어, 나 이거 되게 공감돼. 급한 마음에. 와씨! 와씨. 하나, 둘, 셋. 신봤다. 아. 어. 아니야? 아, 이거지. 저 당시 때는 이 말밖에 없어. 네, 김숙 씨. 따봉! 따봉! 한글 수업이다, 한글 수업. 저는 이거 행복할 때 외치는 건데, 잘 몰라가지고 제가 급하게.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쿠나 마타라. 정답이 있습니까? 자, 이 중에 정답이 없습니다.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부터는 그냥 손 들고 얘기하는 거 어때요? 손 들고. 아, 네네, 손 들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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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정답! 한국말이에요? 아사라비아. 정답, 콜롬비아. 아사라비아 아니야? 아닙니다. 외국어야. 외국어야? 영어죠, 정답. 영어로, 영어로. 오케이. 물이 넘치는 걸. 보고 밖으로 뛰쳐나와 정답 워터파크. 워터파크! 이걸 생각을 못하지? 나 저거 보자마자 생각났어. B로 시작합니다. 어? B? 정답. 아 정답! 브라보! 아니야? 아닙니다. 어? B? B로 시작한다고요? 이거 B로 노래 시작... 제목도 있어요. 많이 써요 우리가. 정답! 아! 빙고! 주제 정답! 아, 빙고! 아, 정답! 이름 뭐라고? 완전 큰 생각 못했다, 빙고! 빙고를 제가 생각 못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홍진경 씨의 애장품은 우리 지금 현재 공동 1위이신 장우영 씨와 주우재 씨가 대화 타협으로 가위바위보 해, 야. 네, 깔끔해,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해. 자,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주우재 거야. 주우재. 아, 우영이 주면 되는데. 그래, 그래도 받아서 나 주겠지. 그래도 나, 그래도 주겠지. 그래도 주겠지. 자. 뭐야? 놔줘, 놔줘. 놔줘, 놔줘. 누나 쓴 책이에요? 어? 세상을 보는 지혜를 주는. 아. 아니 근데 이 책은 사춘기에서 이제 어른으로 넘어가는 그때 이 책을 처음 봤는데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책을 읽기 전에 나와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나는 완전 다른 사람. 제가 안 그래도 누나한테 이 책을 추천받아서 저도 집에 이 책이 있어요. 어, 읽었어? 아니요. 근데 아무튼 이 책은 우영아 너가 받았잖아. 너가 이 책을 거꾸로 두냐고. 형, 잘 읽을게. 그래. 형이 주는 선물이야. 빙고. 이거 돌아, 이거 돌아간다. 야, 이거 돌아간다. 이거 돌아간다. 이거 돌아간다. 아, 진짜. 아니. 어? 해봐. 잠깐만. 왜, 왜? 아니, 지금
30주년 뭐 기념이 아니라 자기네들 지금 뭐 노래방 놀러 온 사람 같아. 아니 이게 아니, 좀 약간 이상해. 아니, 더 빛나게 해주려고. 자, 홍진영 씨의 데뷔 30주년 이렇게 좋은 날 홍진영 씨가 부릅니다. 우리 아이유의 좋은 날. 잠깐만요. 지금 각자 자기 웃는 거에 빠져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격증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제 30주년인데 이거 대걸레 갖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미친 사람들 같아. 누나가 지금 노래를 하다가 삑사리가 나면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왜 네 이마에 맞박에다가 올려갖고 왜 그래? 놀러 왔어 지금? 아, 나 어이없네. 아니, 언니도 좀 하셔가지고요. 다시 할게. 아, 왜 흥분을. 다시 해, 노래. 아니, 노래를 내 노래를 아무도 안 다시 들어. 해. 노래.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쪽 옆으로. 아니, 너무해.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아니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이게? 코러스. 아니 코러스를 코러스를 촛대로 코러스를 부는 사람. 왜 이렇게 흥분했을까? 이 정도로 끝낼까? 이제 마무리하자. 쟤는 왜 저렇게 애가 저렇게 됐어? 쟤는 무슨 일이 있었어? 너무 힘들어. 자,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오늘따라 왜 하늘은 더 파란
너 신나는데 왜? 신나는 줄 알고 사람을 미니? 지금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 아, 그림이죠. 나 진짜, 아니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 거야 지금? 어? 왜 들이러는 거야 지금 흥분해갖고. 아, 나 진짜 다시 똑바로 하자. 네. 어? 똑바로 해. 또 해. 다시 눌러. 너무 힘들다. 아, 너무 힘들어, 이제.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그냥 모르는 척 하나 못 들었어. 아니야, 생각 좀 해야지. 시작할까? 뭐야, 이거. 맞출까?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 들어. 들을 때마다 계속 살짝 웃어. 뭐 하는 거야? 안 돼. 끝났어.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들하다. 감사합니다. 신나합니다. 아, 엉덩이에 담이 왔네. 어, 와. 진짜 왔네. 잠깐만. 아, 쟤 왜 이래? 참 가지가지 한다. 어? 됐지? 진영아, 30주년 축하해!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홍진경 씨께서 축하 무대 1등을 한 분을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등에게 돌아갈 선물인데요. 와. 와. 오, 되게 있어 보인다. 뭐지? 보자, 여기 올려봐. 내 원샷잔에 올려. 아, 누나가 도구를 잘 사용하시네. 내 원샷잔. 어? 새 그릇이야, 뭐야? 우와. 이거 지규 집에 있던 거잖아. 우와. 우와, 작품인데, 이거는. 밥하고 국그릇이구나. 네, 국그릇과 밥그릇 세트예요.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이 세트를 받으실 오늘의 1등 주인공은 뭐 오늘 동생들한테 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땀을 흘려가면서 진짜 애써줬지만 저보다 더 윗분이신데 재롱을 네, 김수건님에게 너무 언니 감사했어요. 아, 진짜. 브라보. 원샷.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김숙 씨가 그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또라이 아니시라고 점잖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저 되게 오늘 점잖게 놀았는데. 아, 진짜 누나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랬죠. 상또라이인 것 같아. 와, 진짜, 진짜로.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어, 그래? 난 약간 옛날 소문으로만 들었거든? 근데 누나 진짜 잘 노시네.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나는 오늘 분위기상 한 거지. 진경이니까 이렇게 노는 거지, 뭐.